신년에 뭐 할래? 아, 근데 나 그날 제사라. 봐봐봐. 아, 그래? 근데 제사는 밤에 드리는 거 아니야? 잠깐도 못 봐? 기념일인데 얼굴은 봐야지. 아, 인춘형 봐야죠. 한번 물어볼게. 뭘 물어봐? 신영아, 엄마가 너 잠깐 그날 우리 집 와서 같이 준비 좀 할 수 있냐는데? 아니, 왜 물어봐, 이거? 아, 뭐라고? 너 진짜 왜 그래? 네가 알아서 좀 마음을 아, 남자친구한테 저렇게 얘기했구나. 그 전에 내 말로 이렇게 했던 말했어. 거구나. 근데 일단 오래, 유유. 우유부단하다. 같은 시간 또 어머니. 띵동, 신영아. 아, 이거 진섭이랑 아니다. 싸웠다면서. 아, 안 돼, 안 돼. 엄마는 몰래, 그냥 그러네. 신영이 김치 챙겨주려고 했던 건데 불편했나 보구나. 엄마가 몰랐어. 그래도 섭섭한 거 있으면 얼굴 보고 풀어야지. 알았지, 신영아? 그날 꼭 보자. 엄마 기다린다. 엄마 좋은 사람이라니까. 저를 지나치게 예뻐하는 어머니와 답답한 남친. 저 이 연애 계속할 수 있을까요? 결혼으로 따지면 모르겠는데 네. 저는 솔직히 연애는 철저히 둘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한번 용기를 내서 얘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요? 이거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야. 얘기를 못해. 그냥 다른 남자친구랑 시작하면 그때 저런 걸 안 해야지. 나도 이제 그때 스물 몇 살 때 그때 연애를 했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의 엄마 말, 더구나 어른의 말을 하나도 거역하고 싶지 않고 잘 보이고 싶고. 그럼.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보이고 싶고 나중에 발을 빼야 되는 거잖아. 지금 처음에는 네. 발을 들여놨다가 그게 쉽게 안 돼. 아, 빼는 방법 있잖아요. 어떻게? 휴지폰으로 바꿔요. 그럼 문자 오지. 어? 문자 오죠, 그럼. 전화랑. 당분간 도셔. 삐삐를 사용해라. 휴지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와 멀어질 것 같아. 근데 엄마도 상처받으실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만약에 저 여자친구가 어머니 제가 그동안 진짜 너무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막 이러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신영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는 내 아침마다 내가 진짜 그거 내 눈도 안 보이는데 돋보기 써서 그 좋은 말을 다 찾아가지고 너를 보내줬는데 이러니까 여자가 좀 돌아이가 되는 거야. 잘못하면 이거 좀 잘 빠져나와야 돼. 이거 굉장히 좀 애매하다. 아, 이러면 되겠다. 일단 남자친구한테 진짜 진지하게 나 솔직히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나 너 못 만나겠다 이제 라고 얘기를 하면 남자친구가 그 눈치 없던 거에서 좀 정신을 번쩍 쓰게 아니야. 남자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빨리 너 오래 그냥 사이 좋네 뭐 이러고 야 김정 빨리 너 단골에 크크크크 뭐 이거야 지금. 지금 여자친구랑 이 엄마랑 이거 또 안 맞아. 이거 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의문인 건 이 여자가 거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네 뭐 이런 거고 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였지 거절을 한 적이 없어요. 왜 어머니라고 거절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절을 해야지. 아니 근데 처음에 너무나 물꼬를 잘못 텄어. 신영아 화났구나. 엄마 얼굴 보고 얘기하자 막 이런 식이니까. 거절을 못 해. 거절을 못 해. 근데 나는 우리도 다 거절하는 연습을 해야 돼.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거절을 못 해가지고 알았다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뜯겼습니다. 그래 그런 거 많지 우리. 그래서 백엔잎에다 대고 나 돈 없어 나 돈 없다고 너한테 빌려줄 돈 없다고 내가 연습했거든. 진짜로 연습하니까 나와. 해봐 저는... 우리 신영이 저기 밥 먹으러 와. 너 요즘 많이 말랐더라. 밥 먹으러 와. 어머니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얘 못 써. 내가 지금 알았어. 다음에 꼭 갈게요. 그래 그러면 네. 김치만 싸가. 이거 시기 지나면 쉬어버리니까. 아 저 얼마 김치. 전에 어머니 저희 어머니께서 김치를 진짜 많이 주셔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 다 먹고 이건 누가 달라? 드릴게요. 그래? 근데 총각무도 있니? 아니 넣을 데가 없어요. 아 이거는 총각무 쉬면 맛있어. 베란다에 살짝 놔뒀다가 먹어봐. 김치를 못 먹어요. 그래 제가. 그러면은 보자. 지금 냉장고 꽉 찼지? 네 꽉 찼습니다. 그러면 너 와라. 지금 저기 방어철이야. 방어철이라고 돌아버리고 같이 먹으면서 하지 마. 하지 마. 안 돼. 진섭아 나는 너랑 못 만나겠다. 나는 너랑 못 만나겠다.